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잠깐 또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또 조금 약간 저희가 완벽한 행사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딜레이 됐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주셔가지고 그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행사에 MC를 보는 게 처음에 원래 저는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만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정자세사 보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들께 미리 또 드릴 말씀 중에 하나가 요거는 꼭 좀 웬만하면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 유명자 노페이로 왔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왔기 때문에 철저히 제가 또 오늘 처음이어서 긴장되는 것도 있고 또 돈도 받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이거 대본을 보면서 좀 이야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좀 어느 정도라도 받았으면 이제 제가 또 화려한 입담으로 좀 애드립으로 진행할 텐데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은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동생 자이언티의 쇼케이스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원래는 일정 금액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 받을 바에야 그냥 차라리 안 받겠다고 얘기를 드려가지고 오늘 노피로 왔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진짜 혼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스탠드업 코미디하는 코미디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자 떠드는 게 중요한데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 또 자이언티 음악을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 또 오늘 여기 힘들게 와주신 기자분들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쇼케이스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많이 기다리신 걸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기분이 마냥 되게 행복하시지만 않은 상태라는 걸 제가 읽을 수가 있어서 적당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이언티를 소개했습니다. 적당한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적당한 박수와 함께 자이언티 씨가 이렇게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뭐 또 네. 인사 말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8개월 만에 EP로 컴백하게 된 가수 자이언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도 저희 이제 또 사진이 이제 또 막 이제 검색 메인 포탈에 올라가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의상 얘기를 또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오늘 또 특별히 좀 약간 힘을 주신 부분이 있나요? 힘을 준 게 아니라 그 걸려있는 옷이 이거밖에 없어서 걸려있는 옷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또 특색 있는 또 기존에 보여줬던 패션과는 또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저의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엊그저께 이제 집에서 그냥 혼자 홈맥 불안하네요. 맥주 마시면서 불안하면 하지 말까요? 네. 좀 불안하긴 한데 한번 들어볼게요. 궁금하네요. 네. 치토스 매콤한 맛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 괜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오늘 좀 이렇게 진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냥 둘이 개인적으로 좀 상담을 나눴는데 이런 자리가 유독 더 긴장이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오늘 진짜 1년 8개월 만에 새로운 앨범으로 이런 자리에 이제 찾아뵙게 됐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치토스의 그 늪에서 아직 죄송합니다. 태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미안합니다. 네. 일단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콘서트보다도 더 긴장되는 게 결혼식 축가고 그렇죠. 그것보다 더 긴장되는 가장 긴장되는 게 이 순간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또 처음 이제 네. 지금 준비했던 곡을 선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또 뭐 준비한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빠질 수 없는 포토타임으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이쪽에 좀 빠져있겠습니다. 먼저 여기 힘들게 와주신 기자분들 향해서 정면부터 먼저 갈게요. 정면 일단 서주시고요. 여러분들 뭐 원하는 소재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이언티 씨가 즉흥적으로 프리스타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면에서 지금 정규 2집 이후로 1년 8개월 만에 EP 앨범으로 인사드린 자이언티 씨가 표지 취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사실 정말 각도의 변화밖에 없죠. 각도의 변화밖에 없는 똑같은 포즈로 왼쪽 오른쪽 정면 다양한 포즈를 취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도 이제 파워 인스타그램이다 보니까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사진 하나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네, 이제 포토타임도 가져왔고 본격적으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을 좀 만나봐야 될 텐데요. 오늘 오후 6시에 공개가 되죠? 근데 저희는 네. 특별히 오늘 오후 3시인데 먼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먼저? 네, 3시간 먼저 만나뵙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먼저 만나뵙는 게 나을까요? 저희가 라이브를 먼저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뮤직비디오를 먼저 보는 게 나을까요? 아무래도 네. 라이브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대본에는 뮤직비디오로 나오나요?
뮤직비디오 먼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6시에 공개될 자이언티의 타이틀곡 멋지게 인사하는 법, 일단 뮤직비디오부터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 틀어주세요.